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하쌤입니다. 자, 오늘은 하체 전체적으로 다듬어주는 운동을 함께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 몸풀기 스트레칭부터 가볼게요. 다리 넓게, 어깨 두 배 넓이. 그대로 상체 인사. 올라갈 때 골반 펴내고. 다시 다운. 위로 업. 후. 그대로 상체 회전할게요. 시선도 위에 있는 손끝. 다시 반대로 회전. 좋아요. 다리 뒤쪽 근육들을 시원하게 늘려주고 상체를 비틀면서 굳어진 등과 척추도 조금 더 풀어낼게요. 자, 그대로 무릎 바깥쪽으로 벌려 와이드 스쿼트 하세. 허벅지 한쪽 좀 더 밀어내고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할게요. 네, 반대. 무릎을 조금 더 뒤로 밀어내면서 허벅지 한쪽 구석구석 조금 더 늘어나요. 자, 손을 바닥에 짚어 그대로 한 다리 쭉 펴내고 발끝 밀었다. 당기면서 발목까지 늘려주실게요. 다시 반대. 쭉 뻗은 다리 발끝 포인. 당기고 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 다리 사이를 지그재그 모아볼게요. 자, 그대로 한 다리 앞에 꼬아 상체 숙입니다. 뒤에 있는 다리 근육들이 조금 더 무릎 뒤 뒷벅지까지 늘어나게. 자, 다리 바꿔서 반대쪽도 가볼게요. 네, 올라가고 이제 두 다리 무릎을 원 돌려볼게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반대. 네, 돌리고 다시 올라가. 자, 이제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허벅지 앞부분과 팬티라인 접히는 고관절 좀 더 늘릴게요. 배 집어넣고 반대.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숫자 4 모양으로 엉덩이 앉아 엉덩이 근육도 늘려볼게요. 손은 닿으시면 바닥에, 안 닿으시면 그냥 대롱대롱 늘어뜨리고. 자, 반대 갑니다. 중심이 안 잡히시면 손으로 벽이나 의자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올라갈게요. 네, 우리 첫 번째 동작부터 가볼게요. 벽에다가 등을 기대서 두 다리 네 골반 넓이 벌려 그대로 내쉴 때 한 다리를 업. 네, 최대한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집어넣으며 그 힘으로 올려볼게요. 자, 손으로 만져보면 허벅지 앞쪽이 단단하게 힘 들어오고 있어야 돼요. 후. 들이마시고 길게 입으로 내쉬며. 자, 이제 구부린 다리를 제자리에서 펴고 접고 반복. 쭉 펴면서 단단해지는 앞벅지 힘을 더 느껴보세요. 최대한 높이는 고정. 좋아요. 펴고 조금만 버텼다가 다운. 자, 반대발 갑니다. 다시 쭉 핀 다리를 업. 내쉬면서 다리 뻥 쳐주세요. 후.
후 내쉴 때 배 집어넣고 허벅지 앞쪽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그대로 멈춰 무릎 접었다 쭉 펴면서 내쉴게요. 휠 때 허벅지 앞쪽 조금 더 단단하게 와 조이면서 후 그렇죠. 어깨 힘 빼고 오케이 버텨냈다 다운 네 숨 한번 쉬고 우리 이제 뒤를 돌아서 벽을 짚을게요. 오른다리 뒤로 쭉 네, 무릎을 계속 펴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만 보내볼게요. 그쵸? 다리 들 때 상체가 숙여지지 않도록 배 힘을 더 납작하고 단단하게 조일게요. 자, 그대로 멈춰서 무릎을 구부려 숫자 4 모양 그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네, 엉덩이 위쪽을 꽉 꼬집는다 생각하면서 배 힘 다리를 뒤로 들어줄 때 엉덩이가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조여지나 확인해 주세요. 반대 갑니다. 왼다리 하나 둘 어 내쉬면서 킥 네, 힘주고 후 네, 목과 어깨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을게요. 엉덩이가 점점 더 끌어올려지는 느낌 그대로 다리 접고 올라갑니다. 후 뒤로 멀리 밀어낼게요. 쭉 다리를 뒤로 들 때 엉덩이는 조이고 골반 앞 주름은 더 팽팽하게 펴질 거예요. 조금 더 복근에 힘 당겨볼게요. 잘하셨고요. 자, 이제 두 다리를 어깨보다 두 배 가까이 넓게 바깥쪽으로 발끝 벌려 무릎 아래 뒤꿈치 위치를 맞춰볼게요. 양손 앞으로 바로 앉았다. 내쉴 때 올라가세요. 네, 깊게 눌렀다. 올라갈 때 내쉬고 엉덩이가 쭉 늘어난 느낌으로 앉아 올라갈 때는 두 발바닥으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 올라올게요. 다운 허벅지 한쪽이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좋아요. 배는 느슨하지 않게 계속 납작한 복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핸드라인 접히고 앉아 올라갈 때 펴주기. 후. 네, 늘어진 허벅지 안쪽 살들을 슬림하게 이제 그대로 멈출게요. 발 뒤꿈치 들어 하나씩 업 다운 업 후 그렇죠? 중심 잡기가 안 되는 분들은 손으로 벽이나 의자 같은 거를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뒤꿈치 높게 하이힐을 신었다 생각하고
후 위로 그대로 올라오세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우리 런지 니킥 동작을 들어가 볼게요. 두 다리는 내 골반 넓이만큼 벌려 한 다리 뒤로 멀리 앉자 바로 일어나 킥. 네, 앉을 때는 뒤쪽 다리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으면서 충분히 내려오고 올라갈 때 배 힘으로 무릎을 높게 차올릴게요. 어, 아웅, 킥, 마시고 내쉬며 어, 다운, 킥, 늘리고 허벅지 앞, 다시 올라가. 후. 그렇죠. 네, 잘하고 있어요. 이제 반대 갑니다. 다리 바꿔서 왼발 뒤로 하나, 후, 둘, 어, 아웅, 킥. 네. 앉을 때는 충분히 무게를 뒷다리에 실어서 눌러주고 올라갈 때 복근의 힘으로 높게 무릎을 차 올릴게요. 네, 계속해서 어깨와 승모근이 움츠러들지 않게 어깨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그렇죠. 네, 힘을 계속 놓치지 마세요. 네, 잘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 런지의 자세에서 뒤로 다리를 착 올려 힙업이랑 뒷벅지 근육을 조금 더 같이 써볼게요. 다시 앉았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뒷다리를 쭉 차 올려주세요. 네, 버티는 다리는 무릎이 완전히 다 펴지진 않아요. 네, 올라갈 때도 버티는 다리가 살짝 계속 구부려 있어야 버티는 쪽 다리의 엉덩이 근육을 좀 더 느끼실 수 있죠. 네, 힘주고 올라갈 때 후 업 네, 잘했어요. 우리 반대 갑니다. 바로 앉아 상체 숙이면서 다리 위로 좋아요. 네, 마찬가지로 중심 잡기가 어려운 분들은 손으로 벽이나 탁자 또는 의자를 잡고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올라갈 때 버티는 다리 엉덩이 힘으로 후 다시 업 아웅 킥 마시고 내쉬면서 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점핑 잭으로 유산소 조금 섞어볼게요. 다리에 지방이 탈 수 있도록. 자, 다리 모으고 양손 차렷 갑니다. 시작. 어, 가볍게 발은 쾅쾅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발 앞꿈치로 사뿐사뿐 발은 크게 크게 휘둘러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우리 많이 했던 점프 스쿼트 도우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발은 네, 골반 넓이만큼 넓게 벌려 45도로 벌려 앉아요. 점프할 때 가볍게 후 5분 계속 마시고 입으로 후 뱉으면서 참지 말고 계속 호흡하세요. 점프 네, 좋아요. 숨 한번 고르시고 자, 천천히 우리 손목 발목 돌리면서 쿨다운 갑니다. 자, 다리 하나를 앞에 꺼내서 천천히 발끝 당겨오세요. 종아리랑 무릎, 허벅지 뒤쪽까지. 네, 발 바꾸고 반대. 우리 엉덩이를 계속 만들어 주세요. 네, 그대로 다리 다시 넓게 벌려 허벅지 사이도 한번 더 늘릴게요. 두 손으로 무릎을 밀어내고 자,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도 볼게요. 몸무게를 실어서 눌러주고 발 뒤꿈치는 뜨지 않게 다시 엉덩이 들어 다리 지그재그 모아옵니다. 다리 사이 붙여서 상체 숙일게요. 천천히 롤업으로 올라오세요. 자, 그대로 오른발 등 엉덩이로 당겨 허벅지 앞쪽이랑 접혀있던 고관절 앞근육도 늘려보세요. 시원해지는 느낌? 네, 반대 갑니다. 점점 더 내쉴 때 손의 힘으로 뒤꿈치 엉덩이로 네, 풀고 이제 숫자 4 모양으로 엉덩이도 늘려볼게요. 양손은 닿으시면 받아, 안 닿으면 늘어뜨리거나 벽을 잡아도 좋아요. 자, 다리 바꿔서 반대쪽도 엉덩이 늘려볼게요. 지그시 몸무게를 실어서 눌러주고 네, 올라가면 이제 벽을 잡고 네, 뒷다리를 쭉 펴서 앞으로 상체를 밀어내세요. 종아리, 자,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발목 근육까지 늘려주세요. 반대. 무릎 살짝 구부렸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하체 라인 전체를 다 뜸어주는 운동을 해봤고요. 오늘 또 수고하신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